모의고사 때 항상 2등급 받고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모의고사랑 내신에서 계속 쭉 득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물리학과 4학년 막학기를 다니고 있는 4년차 아기호랑이 18학번 박재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물리과 1년차 아기호랑이 선생님, 물리학과 새내기 임도현입니다. 너는 왜 물화생지 중에서 과탐을 물리로 선택했어? 아, 당연히 물리가 재밌어 선택했지. 고등학교 때 처음 물리를 배웠단 말이야. 근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종이를 들고 오시더니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. 그 종이를 들고 운동장으로 뛰어오래. 자기가 그린 그래프대로 빈박질 시킨 거야. 진짜 아무렇게나 막 휘저은 애들은 중간에 실수해가지고 감점당하고 그랬던 거 같아. 그 경험 이후로는 이상한 과목인가? 했는데 다행히 물리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. 그럼 처음부터 물리를 잘하게 됐었어? 처음엔 물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내신에서 4등급이 나왔던 것 같아. 그 이후에 되게 반성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공부를 했더니 모의고사랑 내신에서 그 후로부터는 계속 쭉 100점을 맞았던 것 같아. 우와 대박. 그럼 어떻게 성적을 올렸던 거야? 가리는 거 없이 공부를 했는데 완자 개념서도 보고 다이스토리 기출도 돌리고 영재호관 애들이 쓰는 원서나 특목물리라는 책까지 다 봤던 것 같아. 와 그런 것까지 봤구나. 진짜 대박이다. 형도 되게 물리를 잘했을 것 같은데? 모의고사 때 항상 2등급 받고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수능 때 잘 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리 수능 완성을 내가 안 풀고 있었단 말이야. 근데 그렇게 하니까 수능 때 물리 3등급을 맞아버린 거야. 싫어요? 어떡해. 진짜 연계교재만 풀었어도 잘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연계교재 잘 푸세요. 저처럼 미루다가 이렇게 되지 말고. 맞아요. 연계교재가 중요합니다. 물리는 확실히 너처럼 물리 좋아하는 애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맞아. 나도 물리를 사랑할 수 있는 애들이 물리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. 특히 고1 때 수학에 흥미를 느낀 친구들이 2학년에 올라와서 물리할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.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를 처음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날짜 시간에 2시간을 공부하고 또 집에 와서 1시간을 공부했어. 나는 물리를 공부할 때는 인강도 많이 활용했는데 배임원 선생님 인강을 들었고 3학년 때는 김성도 선생님 현강을 들었어. 김성도 선생님 특징이 어려운 문제들을 되게 창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. 나처럼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꼭 들어볼 만한 것 같아.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너무 긴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. 어떤 생각인데? 1년 더 하면 되지 이런 거? 아니 그거 너무 악당 아니야?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능 봤었거든. 나도 재수 같은 걸 진지하게 생각해본 건 아닌데 긴장이나 부담 같은 걸 덜려고 마인드만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. 그래서 그런지 수능에서 물리 빼고 나머지 과목들은 평소 모의고사보다 더 잘 본 것 같아. 헐 레전드야. 그게 되네? 제가 특이 케이스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최대한 긴장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시험장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. 이걸 20분 만에 40만 넘겼으면 좋겠어. 하나 정도 틀릴 수도 있을까. 오, 40 못 넘겠다. 와, 너무 익숙한 시험지군요. 그리웠다. 36점. 제가 운이 좋았던 게 6번 풀다가 이 퀀다에서 본 문제 같거든요. 그래서 운 좋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과외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거 덕분에 감을 잃지 않고 50점을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약간 부끄럽긴 한데 실제로는 더 정량적이어야 되는데 값을 안 주고 그냥 푸는 거라서 잘 안 되네요. 여긴 너무 정성적이죠. 내용이. 아, 10분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깝다. 오, 진짜 잘 어울리네. 이거 잘 어울리네.